자, 4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번 대법원 합의체 판결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되죠. 그리고 출제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.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승강기 배책도 사실 예전부터 발생했던 의무보험이긴 하는데 그 가입하는 그 주체가 바뀌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승강기 배상 책임보험에서 규정하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승강기의 종류 및 가입 주체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 보상 한도는 동일하잖아요. 맹견하고 하나만 외우시면 좀 쉽죠.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5번 문제 약술은 기억을 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. 얘가 공제 상품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. 상이에요. 공제 약관 자체는. 그렇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4번 잠깐 볼게요. 약술 4번. 답안을 참고를 하시되 우리가 중복보험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제가 이것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를 문제를 갑자기 만들다가 질문 들어와서 그냥 낸 거거든요. 중복보험은 결국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한 게 중복보험이에요.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. 하나는 가입자가 홍길동이고 보험 하나는 임몽룡이요. 마치 피해자 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중복보험처럼 보이지만 그건 중복보험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각각의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. 피보험자들이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. 그래서 중복보험의 정의를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분담은 이거죠.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인 거예요.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은 계산 문제로도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 제가 5주차 문제 전에는 한 번 낼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들 그 손해배상 시 고려되는 그 점이 있잖아요. 이게 다 거의 비슷해요. 징벌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재종을 즐긴 중복적 손해 한다고 하잖아요. 거기 내용은 더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개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외우시면 그게 다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키워드 위주로 사망자 한 명 이상 발생했을 때 처벌받는다라는 그런 부분들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법을 왜 만들었냐.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결국은 시민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